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의 시장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5일 3시 58분 새벽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지금 경매 소음이 심하게 들리니까 그 이해하고 가시죠. 음료 방어가 있네요. 방어. 네,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장은 뭐, 이거 방어예요. 네, 경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뭐, 방어, 참동, 뭐, 용어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방어가 나왔는데 아직 시세는 모르겠습니다. 방어가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 한길동상입니다. 한길동상 시세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길동상 시세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어 완도산 28,000원은 뭐 변화가 없네요. 쭉 내려가면서 보시고, 시세는 여기 보여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고기만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예, 고기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오늘은 한 박스가 22미네요. 95,000원 이래 돼 있는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 15,000원짜리네요. 키로에. 고등어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방어가 15,000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어 3만원. 예, 전어가 3만원에 키로에. 얘기 안 해도 다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바리, 참동,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가격표에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진은 한 마리에 6,000원이네요. 매진 한 마리에 6,000원. 요거는 마리에 돼 있고 일반적으로 다 키로로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숭어 나와 있고 요거는 한 마리에 4,000원. 아니, 보리새우가 한 마리에 4,000원이네요. 새우가 마리에 4,000원. C6, C5 사이에 있는 오복상어입니다. 오복. 키로에 연어 수입산 이거 키로에 19,500원. 단새우 박스에 요거 4만원짜리입니다. 요 2kg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갱이가 있네요. 횟감 전갱인데 요거 시세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갱이. 광어 이제 가져온 거요. 광어. 광어 이제 경매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수조에 옮기는 겁니다. 바로 경매장에서 온 겁니다. 오늘 15,000원 정도 여려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 사이즈 좋네요. 12kg야? 아이고야. 이게 자방이죠? 12kg. 완전 대방어네요. 벌써 대방어.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물 튀겨서. 자방이 이래 나오네요. 자방이 벌써 12kg 이래 대방어들이 이래 나오네요. 방금, 아이고, 아이고, 물 다 튀긴다. 지금 경매장에서 와가지고요. 이렇습니다. 네, 자방. 지금 경매장에서 온 거 12kg면 대방어입니다.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어는 여기 28,000원이네요. 전어 28,000원. 그 다음에 자바리는 34,000원. 3kg대가 이렇게 돼 있고, 쥐도문 28,000원. 능성어는 2kg대가 4만원 그렇습니다. 병어도문 2만원 이렇게 돼 있고, 광어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3kg대 28,000원에서부터 완도산 26,000원, 2kg 중반. 참돔은 23,000원.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한 가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22,000원, 예. 이런 거는 6, 7kg는 만원. 6, 7kg는 만원. 그러니까 10kg, 12kg짜리는 22,000원. 이게 무게에 따라서 가격도 완전히 더블로대로 올라가네요. 22,000원. 이거 자연산방어입니다. 자방. 그런데 7, 8kg짜리는 만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오복입니다. 오복의 전갱이. 보통 이제 일본말 아지라고도 말하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이 박스 3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이면은, 예, 한 약
8,000원 좀 못되게 그렇게 되는데 사이즈 좋고 선도 아주 좋습니다. 신의수산, D5 신의수산입니다. 23,000원. 23,000원, 돈이 3kg 이상. 그 다음에, 매지. 매지, 7,000원. 7,000원? 마리에 7,000원입니다, 매지는. 예, 심아지. 33,000원, 심아지. 2kg 반 3kg, 27,000원, 완도광어. 완도광어 2kg 중반, 25,000원. 25,000원, 2kg 중반. 7kg 사이즈 15,000원. 7kg 사이즈 15,000원이요. 자방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은 7,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참치는, 참치는, 참치 만원 키로 요거는 당연히 횟감으로 갖다는 거죠. 예, 요거, 그 다음에 방어 있고, 방어는 15,000원. 일방이 나오면서 자방들이 좀 올랐습니다. 4시 20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이팅 크랩이 저가격대가 나갔네요. 요거는 지나간 낙찰가입니다. D2, E2 사이에 있는 대성수산입니다. 여기 꽃게통인데요. 오늘 전체 물량이 800kg 들어왔는데 그럼 안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현지 산지 재고가 들어가지고 안 좋아서 매입을 안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가격조차도 안 나온 거네. 17,000원대. 예. 오늘은 이렇습니다. 바다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저기 태풍주의보요. 아. 태풍주의보가 떨어져서 배가 못 나오는데 내일은 있답니다.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대성수산입니다. 예, 꽃게는 좋은 거 사시려면 대성수산 오세요. 싼 거는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서 파시는 거는 물건이 좀 좋은 거, 확인된 거만 이렇게 취급을 하시니까 그건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게가 590. 킹크랩이 1710 나왔습니다. 킬로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게 들어갑니다. 지금 대게 경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가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래 커 보이지는 않은데 A급은 아닙니다. 사이즈나 이런 걸로 봐서 올라오는데 아직 낙찰은 없습니다. 42,000. 41,000원에 150번에서 가져왔습니다. 태형 150번에서 41,000원 가져간 겁니다. 41,000원. 500은 31,000원. 저거는 절취 같아요. 지금 아래급이에요. 절취 맞습니다. 네. 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찰된 겁니다. 방금 낙찰된 거. 그 위에 42,000원에, 41,000원에 됐고,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태형은 꽃게가 지금 있으면 있는데, 이제 14,000원 이렇고, 여기는 이렇게 좀 저가부터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습니다. 태형은.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성은 좀 좋은 물건. 꽃게는 그렇습니다. 꽃게는 좀 좋은 물건 위주로만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28,000원. 저도 선어에 대해서는 너무 뭐 하루도 모르지만 선어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28,000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산에 지금 추가되는 건데 키로에 20,000원짜리 이렇게 꼬물이 갖다 놓은 거네요. 예. 킹크랩 낙찰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킹크랩 낙찰가 71,000원. 이거 괜찮은 겁니다. 71,000원에 낙찰된 킹크랩입니다. 71,000원짜리 킹크랩.
보겠습니다. 유찰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다시 시작하는지. 48,000원. 지금 경매하고 있는 겁니다. 46,000원짜리입니다. 키로에 요 앞에 있는 거 깨끗하긴 합니다. 사이즈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46,000원 낙찰. 46,000원짜리 낙찰. 낙찰 46,000원짜리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거. 괜찮아 보여. 깨끗해 보이고 사이즈가 큰 거는 아닙니다. 좀 전에 오늘 낙찰된 거 보면은 킹크랩이 좀 A급 좀 좋은 게 71,000원. 그다음에 대게가 좀 활성도 좋고 이런 게 아주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46,000원 낙찰 그렇게 나오네요.